기초 물리학. 이번 시간에는 파스칼, 아르키메데스, 베르누이 원리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스칼, 아르키메데스, 베르누이 원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먼저 파스칼의 원리는 유체에 가해진 압력이 유체 내의 모든 곳 및 용기의 벽에 균일하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체에 작용하는 압력은 그 힘의 원래의 방향으로만 전달되는 반면, 유체에서는 모든 압력은 유체의 모든 곳을 통해 모든 방향으로 전달되는데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자동차 브레이크 같은 유압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유체 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잠긴 물체에는 위로 향하는 부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하면 이 힘의 크기는 그 물체가 배제한 유체의 무게와 같은데요. 예를 들어 배, 잠수함, 비행선, 열기구 등은 모두 이 원리에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베르누이의 원리는 흐르는 유체의 압력은 속력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속력이 감소하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기화기나 분무기 등의 장치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베르누이 원리의 근거는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즉, 유체 내에 주어진 부피에 작용하는 압력이 커지면 그 유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스칼, 아르키메데스, 베르누이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초 물리학을 학습할 김대중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파스칼의 원리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그리고 베르누이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파스칼의 원리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그리고 베르누이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의 원리. 지금부터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스칼의 원리란 유체에 의한 압력은 깊이와 P0의 값에 비례하므로 유체 표면의 압력을 증가시키면 압력은 유체 내부의 각 점에 똑같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프랑스 과학자 파스칼이 처음 발견하여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밀폐된 용기 속에 들어있는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의 변화는 유체 내의 각 점과 용기의 벽에 똑같이 전달됩니다. 또 파스칼의 원리의 중요한 응용으로 수압기 장치를 들 수 있습니다. 단면적이 A1인 작은 피스톤에 힘 F1을 가하면 압축되지 않는 액체를 통해 단면적이 A2인 큰 피스톤의 압력이 전달되는데요. 양쪽의 압력이 같아야 하므로 P는 A1분의 F1은 A2분의 F2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힘 F2가 힘 F1보다 A분의 A2 비율만큼 더 큰 것입니다. 결국 면적 A1과 A2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작은 힘을 입력하면 큰 힘이 출력되는 수압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유압 브레이크나 자동차 리프트, 유압 잭, 지게차 등이 이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계에는 액체가 더해지지도 않고 감해지지도 않으므로 수압기 계략도에서 왼쪽의 피스톤 X1만큼 아래로 움직일 때 내려간 액체의 부피와 오른쪽 피스톤이 X2만큼 위로 움직일 때 상승한 액체의 부피가 같습니다. 즉, A1 델타 X1은 A2 델타 X2이므로 A1분의 A2는 델타 X2분의 델타 X1입니다. 그리고 A1분의 A2는 F1분의 F2이므로 F1분의 F2는 델타 X2분의 델타 X1, 즉 F1 델타 X1은 F2 델타 X2입니다. 이 식의 양변은 각각의 힘이 피스톤의 한 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힘 F1이
입력 피스톤의 한 일과 힘 FE가 출력 피스톤의 한 일이 서로 같은데 이것은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물이 가득 찬 유리잔 바닥에서의 압력은 P입니다. 물을 비우고 유리잔을 에틸 알코올로 채웠을 경우 유리잔 바닥에서의 압력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1번으로 압력은 밀도와 비례 관계이므로 밀도가 작으면 압력도 작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이번에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그 물체에 의해 밀려난 유체의 무게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목욕탕에서 발견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관련된 일화로 매우 유명한데요. 그럼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비치볼을 물속으로 밀어넣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물속에 비치볼을 밀어넣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아실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비치볼에는 물에 의해서 위로 떠오르려는 큰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힘이 바로 부력이죠. 몇 가지 논리적 사고를 하면 부력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림 B에서 보듯이 물 아래에 비치볼 크기의 가상의 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가상의 구는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아래 방향의 힘을 상쇄시켜주는 위쪽 방향의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림 B에서는 이 위쪽 방향의 힘이 부력인데요. 부력의 크기는 가상의 구 안에 있는 물의 무게와 같은데요. 부력은 가상의 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유체가 가상의 구에 힘을 작용하여 생겨나기 때문에 이 모든 힘을 합한 것이 부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비치볼을 둘러싼 유체가 작용하는 알짜 힘은 가상의 구에 주변 유체가 작용하는 힘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그 물체에 의해 밀려난 유체의 무게와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결국 물속에 잠긴 비치볼에 작용하는 부력은 비치볼 크기의 물의 무게와 같으며 비치볼의 무게보다 아주 큽니다. 즉 위쪽 방향에 큰 알짜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치볼을 물속에 집어넣기가 아주 힘든 것이죠. 이러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물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림을 통해 알아볼까요? 육면체 바닥의 압력 P보트는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 P탑보다 로우 FGH만큼 큽니다. 여기서 로우 F는 유체의 밀도이고 H는 육면체의 높이입니다. 육면체 밑면의 압력은 위로 향하는 힘을 만들게 되는데 이는 P보트 A와 같습니다. 이때 A는 육면체 밑면의 면적입니다. 육면체 윗면의 압력은 아래로 향하는 힘을 만드는데 이는 P탑 A와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힘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부력 B이며 B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V는 AH는 육면체에 의하여 밀려난 유체의 부피입니다. 로우 FV는 물체에 의하여 밀려난 유체의 질량과 같으므로 B는 mg가 되는데 여기서 mg는 육면체에 의하여 밀려난 유체의 무게입니다. 이 결과는 앞에서 말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럼 유체에 완전히 잠긴 물체와 반만 잠긴 물체의 경우 부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밀도가 로우 F인 유체 속에 물체가 완전히 잠겨 있을 때 부력은 B는 로우 FG, V는 로우 FG, VOBJ이며 여기서 VOBJ는 물체의 부피입니다. 만일 물체의 질량이 M이고 밀도가 로우 OBJ이면 물체의 무게는 FG는 MG는
ρOBJHVOBJ이며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B-FG는 ρF-ρOBJHVOBJ입니다. 따라서 물체의 밀도가 유체의 밀도보다 작으면 아래 방향의 중력이 부력보다 작게 되고 고정되지 않은 물체는 위로 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체 속에 잠겨있는 물체의 운동 방향은 물체와 유체의 밀도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이번에는 부피가 VOBJ이고 밀도가 ρOBJ인 한 물체가 유체 위에 떠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볼까요? 즉, 물체는 일부만이 물속에 잠겨 있을 텐데요. 이 경우 위쪽 방향의 부력은 아래쪽 방향의 중력과 균형을 이룹니다. 부력의 크기 B는 ρFg VF이고 무게 FG는 mg 또는 ρOBJ VOBJ입니다. 그리고 FG는 mg이므로 ρFg VF는 ρOBJ VOBJ가 됩니다. 이 식은 떠있는 물체의 전체 부피 중 유체 표면 아래쪽의 부피가 차지하는 비율은 유체 밀도에 대한 물체 밀도의 비율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체 동역학이란 정지한 유체가 아닌 유체가 운동하는 현상에서 우리는 이상 유체라는 모형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이상 유체는 다음의 네 가지 가정을 만족합니다. 첫째, 비점성 유체에서는 내부 마찰력을 무시하므로 물체는 점성력을 받지 않고 유체를 통과합니다. 둘째, 정상류에서는 한 지점을 통과하는 모든 입자들의 속도가 같으며 셋째, 비압축성 유체의 밀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유체가 어느 한 점에 대해서도 각 운동량을 잊지 않고 있다면 유체의 흐름은 비회전성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유체 내의 임의의 지점에 놓인 작은 바퀴가 자신의 질량 중심점을 지나는 축에 대해 회전하지 않는다면 이 유체는 비회전성입니다. 자, 그럼 다음 그림과 같이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관으로 흘러가는 이상 유체를 생각해 봅시다. 층 흐름일 때 유체 속에 있는 입자들은 유선을 따라 이동하는데요. 작은 시간 간격 델타 t 동안 관의 아래쪽 끝에 있는 유체는 거리 델타 x1은 v1 델타 t만큼 이동합니다. 아래쪽 관의 단면적을 a1이라 하면 그림 왼쪽 음영으로부터 표시된 부분의 질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ρ는 이상 유체에 변하지 않는 밀도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시간 델타 t 동안 관의 상단을 통해 이동하는 유체의 질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유체가 비압축성이고 흐름이 정상류이기 때문에 델타 t 시간 동안 단면적 a1을 통과한 유체의 질량과 단면적 a2를 통과한 유체의 질량은 같습니다. 즉 m1은 m2이고 ρA1V1은 ρA2V2입니다. 따라서 A1V1은 A2V2는 일정인데요. 이 식을 유체의 연속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비압축성 유체의 경우 관의 모든 지점에서 유체의 속력과 단면적의 곱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정식에 의하면 관이 좁은 곳, 즉 단면적 A가 작은 곳에서 유체의 속력은 빠르고 단면적 A가 큰, 넓은 곳에서 느림을 알 수 있습니다. 베르누이의 원리. 마지막으로 베르누이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르누이의 원리란 유체가 어떤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그 속력이 변하거나 혹은 지표로부터 고도가 변하게 되면 유체의 압력 또한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같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체의 속력과 압력 그리고 고도 사이의 관계는 1738년 스위스 물리학자 베르누이에 의해서 처음으로 유도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왼쪽에 유체가 작용하는 힘 F1은
P1A1이므로 다음과 같이 W1은 F1 델타 X1과 P1A1 델타 X1 그리고 P1V1과 동일하다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W2는 PEV2로 표현 가능하죠. 따라서 델타 T 시간 동안 이들 힘에 의한 R자일 W는 P1-PEV2고 관을 통과하는 유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 델타 K와 중력 위치 에너지의 변화 델타 U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넣어서 이렇게 식을 완성하고 여기서 M을 소거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요. 이 식이 바로 이상 유체에 적용되는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체의 속력이 증가함에 따라 유체의 압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한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압력이 낮아진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즉, 높은 건물의 위쪽 층에서는 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의 압력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파스칼, 아르키메데스, 베르누이의 원리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도와 열 역학체 일법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